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와, 요즘 너무 추워요. 저는 얼죽고 심플하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도 중인 레이어링 코디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레이어링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레이어링 코디를 알려드리기 전 제가 참고했던 해외 룩북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캐주얼한 룩, 레이어링 룩은 이자벨 마랑을 좀 참고를 많이 했고 엑스트라 롱 머플러 레이어링 코디가 했었던 아미리 룩도 굉장히 이뻤습니다. 그리고 워크웨어 아메카즈 캐주얼 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링 코디들은 다이와 피어 39 그리고 엔지니어 가먼트 룩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부터 레이어링 코디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가장 많이들 입으실 조합은 셔츠, 니트, 아우터 정도의 레이어링 룩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니트 안에 이너 셔츠를 빼입을 연출해 주실 때는 이 니트와 셔츠 기장감 차이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셔츠가 길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셔츠 빼입 연출은 아무래도 다리 기장감을 길어 보이게 해주는 코디는 아니지만 감성을 위해서 여러분 다리 길이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체크 셔츠 활용도 적극 추천드리는데 패턴감과 컬러감이 들어간 체크 셔츠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때 활용하시면 좋은 컬러 조합은 저희 컬러 조합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코디에 아우터들만 걸쳐주시는 거죠. 코트도 좋고 패딩도 좋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심플한 레이어링 룩입니다. Stalkers.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화 버전. 정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간절기 아이템을 뽑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꺼내올 겁니다. 셔츠, 니트 원하신다면 두 개 다 얹으신 후 위에 간절기 아우터를 얹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블루종이나 자켓류예요. 특히나 두께감이 얇은 블루종이나 자켓류는 요즘 코트들이 발막한이나 더플코트나 뭐 빅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레이어링해서 입으셔도 문제없습니다. 간절기 아우터 레이어링이 좋은 건 따뜻한 뿐만 아니라 딱 코트를 벗었을 때 데이트할 때 그래도 좀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사실 코디에 따라 다양한 간절기 아이템들을 꺼내오시면 되는데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후드 블루종도 좋고 나일론 자켓도 좋습니다. 이때 후드가 들어간 제품군들은 코트 위로 이렇게 후드 빼꼼 해가지고 뭔가 조미료 같은 액세서리 연출도 가능한 거죠. 셔츠 입고 니트 입고 나일론 자켓 입고 아우터까지 얇은 한 겹이 엄청난 보온성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요 레이어링 된 느낌이 센스 있게 패셔너블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Stalkers.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레이어링 아이템은 바로 다양한 패딩 류들입니다. 패딩 베스트, 경량 베스트, 뭐 그냥 일반 패딩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깔끔 단정한 경량 패딩 혹은 퀼틴 자켓이 있으시다면 코트 속 이너로 활용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갖고 계신 아이템의 무드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정한 룩만 가능하느냐 아니죠. 캐주얼한 룩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간절기 초겨울에 많이들 활용하셨을 후드 맨투맨의 패딩 베스트 룩 여기에 만약 너무 두껍지 않은 패딩을 갖고 계신다면 그 위에 패딩 베스트를 레이어링하는 조합 또 한번 입어보세요. 레이어링 코디를 시도하실 때에는 새로운 코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시기보다 기존에 입던 코디에다가 새로운 하나만 추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다가가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비슷한 아이템 조합이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얇은 두께감의 패딩 베스트를 갖고 계신다 하시면 코트 안에 이너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얼죽코 분들이시라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패딩 베스트는 팔 쪽이 부해 보이지도 않고 낑기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하기 좋은데. 그리고 적당한 두께감 혹은 빠방한 패딩 베스트를 갖고 계신다면 요즘 룩북들에서 코트 위에 얹는 룩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때는 확실히 패딩 베스트 사이즈가 좀 큰 게 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코트 룩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의 파카, 야상류와 패딩 베스트를 레이어링하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조미료 액세서리로 레이어링 코디를 연출하는 방법이에요. 이다벨 마랑에서 눈여겨봤던 그 니트 허리 묶기, 뭐 목에 감기 레이어링 코디. 하지만 니트를 그렇게 하기엔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경험상 허리에 묶었을 때 예쁜 건 좀 호돌호돌, 야들야들, 얇은 셔츠류가 굉장히 잘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허리 묶기 연출법은 조금 힙하고 캐주얼한, 좀 그느적그느적 돼도 되는 바이브의 옷들과 코디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생 젊을 때 다 입어보는 거예요. 이다벨 마랑에서 스트라이프 온 스트라이프도 매력적이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데 허리 묶는 레이어링 코디가 나에겐 좀 안 맞는다 하신다면 목도리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목도리를 묶지 말고 툭 걸치신 다음에 코트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코트가 펄럭이면서 목도리가 레이어드 마냥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요즘 아미리 맛을 살린 룩북 갬성들이 많더라고요. 목도리를 숏자켓 안으로 이렇게 숏자켓을 채운 다음에 밑에 빼꼼하는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요것도 하나의 레이어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트렌드 아이템인 발라클라바. 발라클라바를 그냥 뒤집어 쓰기만 하면 뭔가 후드처럼 레이어링 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링 한 척 하는 레이어링 코디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추워진 이번 겨울 활용하시면 좋을 레이어링 코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레이어링 룩들을 많이 보고 입어보시면서 내 옷장을 활용하는 레이어링 룩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어링 코디 하겠다고 뭔가를 더 사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겨울 코디가 즐거워지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녕!